케이스님이 T1과 이벤트 매치를 나가셨었죠. 자, 콤보리님이랑 같은 팀이었습니다. 와, 건너주고! 예. 정말 독특한 이력의 장인분입니다. 일단은 트위치 2000판 장인이시고요. 일반인으로서 T1과 이벤트 매치에서 시인 콤보리님과 같이 대회도 진행하셨었고, 현재는 영어 강사로서 활동하고 계시는 취미롤로라는 남자 찍찍이쌤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인대전 팀원 리스트에 계셨었어요. 아, 네, 맞습니다. 그래서 뽑히길 바라셨는데 챔피언 인식이 못 나오셨지만은 이런 이벤트전도 나오실 만큼 실력이 있는 분이다. 일단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스터 트위치 장인 찍찍이쌤이라고 합니다. 아, 좋습니다. 큐 잡으면서 얘기를 해볼까요? 네. 큐 잡으실 때 손을 카트로 푼다면서요? 아, 네, 맞습니다. 큐가 좀 높다 보니까 한 판 할 때 한 5분씩 걸리거든요. 할 게 없어서 그냥 아, 그리고 사람들이 보는 게 보기에는 카트가 재밌다고 하더라고요. 아, 그쵸. 카트가 보는 맛이 확실히 있죠. 아니, 근데 또 카트를 잘하세요? 아하! 아! 아, 근데 이게 익명 패치하고 나서 너무 힘들어졌어요. 서폿 유저가 사실 별로 없잖아요, 솔랭에는. 많이 없죠. 이 사람이 게임을 들어가고 나서 서폿인지 아닌지를 봐야 되고, 제일 처형이 탑 유저가 이제 서폿 왔을 때 정말 안 맞아요. 탑만의 게임을 하는 분들이거든요. 네. 철권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맞아요, 그래서. 일단은 뭐 파이크 밴을 했어요. 고정 밴으로 하고 있어요. 고정 밴. 불츠나 이런 것보단 파이크가 더 힘들다. 네네. 파이크는 두 개나 있죠. 그쵸. 서포터로서 좀 좋은 서폿이 있나요, 트위치가? 저는 룰루랑 유미. 좋다 생각하고. 남이는요? 스펠트 모르겠는 사람은 서폿이 아니에요 벌써. 원딜이신 것 같네요. 그나마 나요. 그래도 바텀에 대한 이해도가 네, 라이너에 대한 이해도가 있어요. 룬 알려주시죠. 룬. 아, 룬은 치석에 침착했다가 이제 공속 룬 두 개에 라인 유지력 때문에 비스킷을 파고, 보조기가 없다 보니까 마법 신발 이거 있는 게 좋더라고요. 마나가 되게 부족해서 침착 들고 있어요. 매치업은 어떤가요? 아, 우선 트위치가 나왔는데 상대 직스를 뽑았잖아요. 이거는 무조건 제가 이겨야 돼요. 직스 카운터가 트위치라서. 아, 그래요? 네, 왜요? 암살에. 아, 직스가 암살에 약. 네, 되게 약해서. 그러니까 네. 보이지 않는 거에다가 뚫려버리니까. 네, 직스가. 맞아요. 트도 많이 했었고. 네. 여기 이제 잔나 여기 왔던 거 보였거든요. 아, 실패. 자존심 스크래치 났죠? 아, 근데 원래 잔나가 바람 쓰면 저게 보여야 되는데 부시에서. 실패. 무빙 실패. 두 대 맞았죠? 실패. 아, 잠깐만. 잔나 잘하는데요? 아, 잔나 숙련도 봤어요? 250만이었나요? 네. 아, 저보다 높았던 것 같아요. 네, 저분 잘하시는 분입니다. 매서워요, 바람. 그러게요. 그러면 트위치는 어떻게 좀 이제 라인전을 운영하는 게 있을까요? 아, 보통 1렙은 그냥 웬만하면 이렇게 그냥 받아 먹어야 돼요. CS 안 놓치고 최대한. 스킬 아끼지 말고 E 중간중간 섞어가면서 먹으면. 그리고 직스랑 지금 CS 똑같이 맞춰줬고. 2렙 때 한번 킬각 노려볼 수 있거든요. 돌아가서. 잔나가 지금 바람 빠졌으니까. 아, 잔나 딜링합니다. 둘 다 맞춘단 말인데. 오! 야, 커브를 깝니다. 이게 되네? 이게 암살각이 진짜 트위치가 엄청 매서워서 2렙 킬각이 2렙 킬각이 나오는구나. 아니 근데 상대가 탈진도 있어서 카운트 당할 수도 있는데 이 스킬 스택 터뜨리는 거를 탈진 걸렸을 때 안 쓰면 되는 거죠? 네네, 탈진 끝나고. 말씀하신 대로 오히려 직스 같은 챔피언들이 이렇게 파고들면 할 수 있는 게 없어지죠. 네. 그리고 제가 라인을 되게 빡빡하게 나름 미는 편이라서 직스도 이제 라인 클리어만 하고 포킹을 별로 못하고 있거든요 지금. 마나 없어서 한 번 더 노력을 많이 할 것 같아요. 뒤로 뺀 척하고. 네. 와, 맨지사 하는 거구나. 아, 잔나가 확실히 좀 센스가 있네요. 네. 위에 지금 다이애나 확인돼서 한 번 더 들어가 볼게요. 바람 빠졌거든요. 아니, 끝없이 들어가는군요. 뒤에다가 그냥 쏴버리고. 잡았다. 와, 미쳤다 이거. 잡았는데? 까비. 와, 이거 왜 이렇게 세지? 끝없이 가는 게 중요하네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속는 셈 치고 계속 들어가는 거네. 그래가지고 그냥 트위치 사실 생긴 거만 보면은 진짜. 네. 뭐라고 해야 되지? 약해 빠졌죠. 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이거 오는 거 봤으니까. 네. 오면 은신 쓰고 도망친대고. 네. 이 스킬이 전부가 아니네. Q가 맞아요. Q가 되게 중요하고 딱 여기만 안 보이는 거거든요. 지금 저희 원 테두리죠. 네네. 그러니까 생각보다 많이 안 들켜요. 이블린이 엄청 크잖아요. 오, 엄청 짱이에요. 네. 괜히 T1가 큰 게 아니다. W만 깔면은 침착이 계속 돌거든요. 아, 그래서 침착을 가는 거예요? 네.
W 그 스택이 묻어있으면은 침착이 계속 끝까지 붙어요? 네. 자, 일단 슬로우 잡았네요 또. 이게 뭐지? 이거 바텀 벌써 터트렸는데? 그리고 제가 보통 또 이제 미드 로밍 같은 것도 되게 자주 가거든요. 생각하는 게 어! 어! 아 이런 건 약하죠? 어! 어 이걸 나미님이 잡고요 큐로 도망갑니까? 아 이건 못 살.. 이거 잡자군데? 잡은 것 같은데요? 냥냥 나이스 됐어. 아 이런 경우에 제가 보통 모랑을 많이 가요. 상대가 직스 같은 경우 도주기가 어쨌든 W라는 게 있잖아요. 아 슬로우를 넘어가는 게? 네. 아 바람 되게 잘 쓴다 근데. 와 진짜 잘 쓰네요. 훨씬 라인 클력을 극단적으로 해버리네요. 급한 거죠 이거 상대는. 네. 아 이렇게 킬이 많이 나오니까 마법의 신발이 바로 완성되네. 어? 어! 잡았다! 아 씨! 이게 생각보다 진짜 트위치가 맞딜 하나는 엄청난 챔프라서. 장인 대전의 팀장분들 왜 안 뽑았어요? 찍쌤님 왜 안 뽑았습니까? 굉장합니다. 와 진짜 트위치를 제대로 쓰시는구나. 트위치 영혼까지 빨아먹네요. 아니 은신을 끝도 없이 하시네. 그러니까 진짜 집 갔을 것 같은데 뽀 안 가. 네. 지금 봐봐 지금 뽀 안 가. 또 괴롭히는구나. 이건 이제 뭐 사실 직사가 죽었죠. 우린 힐도 있거든요. 아 너무 잘 맞춘다 바람을. 이게 돼요. 은신하고선 귀환이 돼요. 큐 누르고 바로 귀환 누르면은 상대가 귀환하는 게 안 보여가지고. 오, 와 오늘 자기네 꿀팀 많이 나오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팀장분들 왜 안 뽑았습니까? 근데 보면 찍쌤님 운신은 쿨이 엄청 짧은 것 같기도 하고 뭔가 그런데 왜 그런 거예요? 큐가 그냥 쓰고 나면은 10초 동안 운신이거든요. 그러고선 다시 돌아가는 건데 킬을 먹으면은 초기화돼요. 킬이나 어시를 먹으면. 아 그래서 또 쓰는 거죠? 네 그래서 또 써진 거야. 아 큐를 계속 쓰시더라고요. 자 은신 또 돌았어요. 또 은신이 있을 거란 생각 못한 거죠. 오! 야 좋아요 나미님 발 센스 있었습니다 방금. 야 은신 또 돌았거든. 야 상대 머리 아프겠다 이거. 이거 진짜 머리 아프겠다. 은신 또 돌았어요. 힐 있죠? 이. 와. 은신 지옥이다. 핑화를 살법도 한데 여기다 보통 박아두거든요 좀 잘하면은. 이런 트위치 못 봤을 거 아니에요. 아니 인식이 그리고 안 좋은 챔프다 보니까 상대방이 보통 방심하고 와요 라인전 할 때. 와 은신을 했는데 또 은신한 다음에 또 은신하니까 상대가 정신을 못 차리시네. 와 나미님 좋았어요 방금. 와 센스 있었다. 좋았어. 여기서 또 은신하니까 어디 갔지? 오겠어 설마? 했는데 또 앞으로 왔어. 네. 그리고 모랑이니까 유지력 미쳤지. 심지어 블루 있습니다. 만화가 무한이에요 지금. 궁굴 또 돌았어요 지금. 안 끝나. 그래서 은신 귀환이 되게 좋은 게 네. 상대방도 귀환을 같이 대충 잡거든요 보통. 네네네. 아 근데 나 안 보이는구나. 그쵸 제가 갔는지 안 갔는지 모르니까. 무빙. 오 시식이 세요. 자 탈진 돌았습니다. 근데 은신이니까 안 보이죠? 와 사거리로 지렸다 이거. 와 진짜 미쳤다 진짜. 와 이 어 야 할 말이 없네. 2쿼부터가 갑자기 세죠. 원래 1쿼도 이렇게 세면 안 되거든요 챔프가. 네네네. 그냥 폭사네요 폭사. 그리고 역시 그쵸 모든 챔피언들은 안 되지만 트위치만 되는 거. 네 타워 멀리서 때릴 수 있는 거. 타워 네, 밖에서 궁극 기술이에요? 타워 한 번에 두 개 때릴 수도 있어요 이거. 아 그래요? 네 쌍둥이에서는 쓸 수 있거든요. 아 포탑에도 그 다중 데미지가 돼요? 네네 타워 반통제를 보여드리기 전에. 네 풀타임도 되기 전에 넥서스가 파괴됩니다! 너무 빨리 찍어. 바로 다음 판 가죠. 한 판 더 가죠. 역시 프리시즌은
쉽지 않네요 진짜. 트위치 원딜에 얼마나 강력한지 파괴력을 갖고 있는지를 보여주셔서 본인이 트위치를 하고 싶다 하시면 이런 식으로 플레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승점들에게 한 말씀 해주시죠. 우선 제가 좀 특이하게 학원 강사라는 일을 하고 있어서 방송 시간이 좀 늦는데 그래도 와서 채팅 많이 쳐주시고 유튜브나 틱톡에서 틱틱이쌤 검색해주시고 영상 한번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오늘은 여기서